엄마 학교에서 이거 날라왔어. 이게 뭐야? 주은아, 너 전학 가야 된대. 우리 주소가 주은이 학교 들어갔을 때는 학교 옆이었는데 지금 여기로 주소 이전해가지고 주은이 학교가 이쪽 근처로 옮겨야 된다는데. 엄마가 일단 끝도 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시련. 늦은 밤 첫째 딸 주은이가 건넨 학교 통지서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 지금 학교에서 이제 위장 전입이나 아니면 통학 구역 그 위반이라고 해서 입학할 때는 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는 그대로 다니되 이사를 간 사람들 위주로 이게 날라왔나 봐요. 아이가 전학을 안 왔었나 봐요, 주소지에서? 네. 그냥 원래 1학년 때부터 다니던 학교로 그냥 계속 쭉 다니겠다고 해서 그냥 다니도록 뒀어요. 그 적응도 그쪽에서 다 했고 해서 이사를 안 가고 전학도 안 가면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아무래도 작은 일은 엄청 큰 일 같아요. 시급한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못난 자신의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밀려오는데요. 그냥 이거 보니까 진짜 깝깝해. 아빠의 빈자리까지 채우기 위해 지금껏 기를 쓰며 살아왔는데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현실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 학교 들어가서 적응한 것도 엄청 힘들었어요, 사실은. 학교 입학할 때 이제 아빠가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하루에 한 7번, 8번은 불려갈 정도였으니까 예, 뭐 교실에 안 들어왔다, 사라졌다, 뭐 들어왔는데 수업을 안 한다, 엎드려서 운다,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적응 자체를 못했었어요. 그나마 여기 이사 와서 3학년을 올라갔는데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그쪽 집에 있을 때는 월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지역 상관없이 빨리 집을 얻은 건데 막상 이런 거 있다고 이게 오늘 이렇게 통지를 받으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네. 남편이 남기고 간 빚의 굴레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돼버렸는데요. 제가 사실 지금 다니는 둘째, 셋째 다니는 어린이집도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어요, 지금. 2년을 다니면서 교재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1년에 30만 원씩 한 명당. 근데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2년 동안요? 네, 그러면 이제 1인당 60만 원씩인데 매일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형편이.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냥 일단 봐주시고 계셨는데 고지서가 갑자기 계속 날라오더라고요.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한 미납금들이 점점 옥죄어오는 날들. 몸이 부서지게 일해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 허무하기만 합니다. 제 자신이 싫죠. 그만큼 제가 아이를 못 챙긴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손길이 가고 신경을 썼다면 내 아이가 저랬을까? 그냥 제 자신이 많이 미워지고 뭐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죽은 신랑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갔지? 조금만 더 살아있었으면 그냥 힘내서 빚이 있더라도 조금 참고 같이 했으면 조금 서로 더 덜 힘들지 않았나? 애들한테 상처를 덜 주지 않았나? 제가 제 자신이 오히려 남편을 원망하게 되고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